프라당 먹어볼까? 피자와 콘소메 사이드 넣었지. 프라다의 근본 치킨 블랙 마요 순살도 준비했지. 이번 영상에서 엄청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프라닭을 먹어볼 건데요. 프라닭에서 신메뉴로 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피자가 총 3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저는 그 중에서 콘마요 피자를 주문을 해봤고요. 그리고 치즈볼, 감자튀김, 치즈스틱이 콘소메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뿌링클 같은 걸 기대했는데 주문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시즈닝은 별도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취향껏 뿌려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데요? 일단 한 봉지 뿌려보고 부족하면 더 뿌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닭에서 주문을 하는데 치킨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번에 프라닭의 근본 고추마요와 블랙 알리오올리오 순살로 반반해서 가격은 21,900원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알리오 먼저. 야, 프라닭은 순살이 진리 맞네. 진짜 와, 저는 맨날 먹방 때문에 뼈로 시켰거든요. 순살이네. 아니, 닭다리살로 만들어진 것도 좋은데 먹을 때 큼직큼직하니까 오, 장난 아닌데요? 만족감이. 치즈볼. 괜찮네. 그냥 치즈볼이 4,900원이고 얘가 5,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 시즈닝을 1,000원 주고 사는 거네. 치즈스틱. 와. 치즈스틱 맛있다. 치즈가 완전 꽉 차있네. 맛있다. 지금까지 치즈스틱은 뭔가 치즈 반, 튀김옷 반 조금 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냥 진짜 치즈를 통으로 먹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괜찮네요. 감튀. 감튀 뭐 맛있겠지. 야, 대박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지금 저는 시즈닝을 다 콘소메이징 시리즈로 시켜가지고 3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 하나만 뿌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튀나 치즈볼이나 치즈스틱 중에 하나만 콘소메이징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기본을 시켜서 이렇게 뿌려 드시면 돼요. 천잰데? 이 영상을 프라다하기 싫어합니다. 이러려나? 피자. 여기 보면은 빵이 진짜 두툼하거든요? 2.5cm 정도 돼서 포만감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기가 치킨이 없나? 아, 콘마요 관련된 치킨 순살이나 이런 토핑이 올라간 건 아니고 햄, 콘, 요게 이렇게 듬뿍 들어있네요. 딱 봤을 때 비주얼이 정말 괜찮았는데 빵 두께가 이만한 게 컸다는 거. 그래서 얘를 어디서 먹어봤나 생각을 해보면은 피자빵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를 15,900원 주고 사 먹는 건 제 기준에서는 별로예요. 굳이 여기서 피자를? 역시 치킨집에선 치킨이다. 아, 근데 고추마요 진짜 맛있네?
얘를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나? 맛있다. 야, 근데 이거 두 개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진짜 밸런스가 좋다. 잘 먹었다. 아, 피자 너만 아니었으면 한 네 덩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고 또 궁금했던 내용도 해소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